1년 전쯤에 팬들이 보내주신 허리 파괴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나이스 투 미츠, 테리. 미국 친구인데 놀러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다. 이때가 오늘의 주인공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냥 유쾌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의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웠다. 오늘은 소진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다. 소진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일찍 결혼을 했고 엄마가 됐다. 취업 준비를 하며 20대를 보내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집안 살림과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았다. 나는 태권도 선수였다. 겨루기 선수.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술을 좋아했다. 결혼 후 매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 보니 살이 점점 불어났고 최고점을 찍게 되었다. 난 항상 사람을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뚱뚱해지니 무시 아닌 무시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창피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자존감, 자신감이 모두 떨어졌다. 스스로 다 잡을 수 있는 힘이 0이 되었고 내 마음은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러던 중 매일매일 다리 찢기를 하는 김벌레의 영상을 봤다. 충격을 받았다. 20살에 운동을 관둔 뒤로 내가 노력이란 걸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과 마음을 바꿔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 움직였다. 내가 움직인 만큼 살이 빠졌고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보고 놀래기 시작했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매일매일의 성공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못할 게 정말 없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 불안하고 쫓기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 주변에 멋진 사람들만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소진님이었다. 근데 소진님 유튜브 채널 떠디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노림수도 없는 순수한 영상들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소진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떠디니로 가십시오.